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해서 자유한국당 이윤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여러분 힘드시죠? 네. 예. 아, 지금까지 다소 힘들었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외시직업 중앙의 회원 여러분이신 정말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해 주시는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먼저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사실 외시직업 중앙회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아닌가 요새 갑자기 그런 생각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요, 다 장사 안 된다고 하잖아요. 뭐, 자영업자들 90%, 0% 넘게 받았다, 이러는데, 딱 하나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폐업 정리 업체입니다. 폐업 정리 업체.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직원이 두 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왜 그랬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수나 신고나 어디 보구나 뭐 우리 무슨 상황이 있어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요새는 야 이거 나라 정책이 바로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마음껏 사업하실 수 있고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이런 좀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말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우리가 흔히 국내 다니면 늘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어렵다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이정도 경제정책 기조 바꿔달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아마 같이 지역에서 같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외식업 중앙에 제가 이렇게 막 듣는 거는 뭐 누구 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푸드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 뭘 해달라 막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거 저희 적극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두 명, 세 명 종업원 정도 계시다가 혼자 하시는 일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활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잘 기조를 잡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면 조금 힘을 보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오늘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외식업 중앙에 최근에 유명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외식업 중앙회하고 저희가 더 긴밀히 소통해서 외식업 중앙회를 위한 정당으로서 저희가 아마 그게 같이 생각하는 바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저희가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 의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보건복지위원장 하시면서 외식업과 관련된 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판도리의 이미자 의원님 여러분의 제일 걱정하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 해결해 드릴 겁니다. 또 우리 김연아 원내대변인 정책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외식업이 살아나는 길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